그런데 나는 정말로 걱정하지 않아. 나는 걱정하지 않아. 진짜야. 나는 테슬라를 믿어요. 안 돼! 네, 안녕하세요. 노일입니다. 오늘은 양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강릉으로 갔다가 이제 양양으로 가는 코스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테슬라 버전 업데이트 36 버전 이후 버전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그 에너지 디자인이 나오죠.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뭐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 실내 무슨 바깥의 온도라든지 공기압 이런 거 다 감지해서 주행 거리를 계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진짜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던 것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차량 주행을 예상보다 운전을 더럽게 해서 20km 많이 간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오해입니다. 제가 지금 짐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차가 힘이 좀 더 많이 필요했겠죠. 제가 막 과속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실내 온도 조절이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제가 좀 이제 춥게 하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마이너스 18.6km 정도, 그러니까 얘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애초에 테슬라는 바깥의 온도까지 생각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트립 컴퓨터에서 그 예상 경로를 안 내준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컨디셔닝은 제가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목적지가 양양 숲차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되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도는 지금 플러스 9.7km, 고도로 인해서는 오히려 주행거리가 늘어났다. 그 외에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제가 지금 타이어 공기압이 지금 낮거든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공기압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기압이 떨어졌죠. 제가 지금 38, 37이고 거의 6km 정도 여기까지 왔을 때 한 200km 정도 주행한 거죠. 주행했을 때 한 6km 정도 더 못 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속도로 주행 기준으로 봤을 때 200km에 6km니까 대략 한 3% 정도 그죠? 3% 정도가 좀 주행거리가 감소했다 정도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까지 나오죠. 남은 주행기간 주행동안 2km를 아끼려면은 타이어에 공기를 넣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참 재밌습니다. 자,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흥미로운 걸 찾았기 때문입니다. 62km 남아있다고 되어있죠. 이 테슬라는 62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표로 한 양양 숲차적은 76km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13km 정도 주행 못하니까 테슬라는 양양 숲차적까지 못 가는 거죠. 재밌는 건 남은 배터리 잔량이 6%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면은 그래도 꽤 많은 거리죠. 여기 트리컴퓨터 나오는데 20km 정도 남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가 20km 정도. 여기 다 예상이 나옵니다. 요즘에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5% 쭉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 5% 6% 남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슈퍼차까지 저는 그냥 갈 생각이고요. 이것까지 고려했을 때 그동안에 여러 유튜버들이 테슬라의 배터리 잔량을 보면서 목표로 갔더니 잔량이 이만큼 나왔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조금 수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해보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상들을 보시면 또 여러분들의 판단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줄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컨디셔닝을 후차적 가까워지면 분명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분명히 줄 겁니다. 배터리 컨디셔닝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럼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800m야 해발. 이제 800m, 801m 막 나오죠. 1m.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거의 해발 0m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36km 나왔습니다. 58km 더 가야 되는데요. 5% 나왔다고 하네요. 이제 아마 정점을 찍어서 점점 배터리가 채워진다고 트리컴퓨터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잔량에서 얼마 안 되는 정도의 차이로 278km 목적지에 도착하겠죠? 사실 좀 저도 신기하네요. 이 정도까지 보존이 된다는 게 좀 의아할 정도인데
대관령 터널에 들어가면은 경사 받쳐서 충전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 지금 배터리 사용량이 0이죠?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왔죠? 네. 아, 네, 충전이 되고 있어요. 네, 충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는 전기를 벌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전까지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점점 이제 그래프도 좀, 점점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각도가 기울고 있고요. 네. 네, 되고 있습니다, 충전이. 100km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충전이 되고 있네요. 전 트리 컴퓨터가 지금 16.9가 했어. 그런데 나는 정말로 걱정하지 않아. 나는 걱정하지 않아. 진짜. 나는 테슬라를 믿어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 35km 48km 남았다. 아까보다 네. 아까보다 줄었어 폭이. 진짜 갈 수 있어요? 믿어야지. 이 뭔 개소. 기계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니까. 불신하면 안 돼요. 알겠죠? 불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 20몇 킬로 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줄 수 있죠. 줄 수 있지. 얘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나이가 지금 짐이 많잖아. 여러 가지 것들 있지만, 중요한 거는 도착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승부하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트리컴퓨터가 그렇다고 하잖아. 트리컴퓨터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충전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니까. 전기차를 타면서. 테슬라 컴퓨터가 정확하다니까. 테슬라를 타면은 내가 너무 말이 많잖아 지금? 당황하고 아니에요?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지? 절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NO! 이비 바다 바다 보이시죠? 네, 바다 보입니까? 제대로 보이죠? 지금 거의 수직으로 내려꽂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선배님께서 전기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도 걸고 바다도 보고 11 어? 11.9 도착하면 된 거죠 그죠? 도착하면 된 겁니다. 네, 믿어보세요 저를. 가보세요. 네, 지금 보세요. 지금 40km, 42km. 지금 거의 지금 이제 붙었잖아요. 이게 3%로 줄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운전 지금 현재 진짜 짐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짐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네, 무거운 거 많이 사가지고, 옛날보다. 이게 지금, 어, 붙었어. 40km, 그죠? 그러니까 갈 수 있다니까. 그리고 고도 예상이 지금 15.2km가 플러스 됐잖아요. 고도가 변한 게 아니니까, 바꿔 얘기하면 제 차가 무거워서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차의 무게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차에 제가 지금 얼만큼 정제량이 있는가, 몇 명이 타고 있는 건가, 이런 것까지는 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과연 횡단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그게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36km인데 28km. 거의 한 3, 4km 줄 동안에 한 거의 12km 정도 달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도가 줄었지만 그래도 약간 회생제동이 올라간 것만큼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올라갈 걸 예상했던 것이 회생제동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또 워낙 지금 짐이 많다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지금 차가 좀 둔하죠.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안심할 수 있죠? 네. 네, 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불신하면 안 됩니다. 네, 기계가 생각보다 정확해요. 빵!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자, 타이어 공기압도 8.3km. 네. 이게 꽉 차 있었으면은 아마 더 절약했을 테니까 이것도 반영해 보면은 처음에 테슬라가 예상했던 수치에서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 싶고요. 배터리 컨디셔닝을 봤을 때 지금 0이 돼 있잖아요. 플러스 0. 컨디셔닝 중이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배터리 컨디셔닝도 슈퍼차저를 목적지로 해놨을 때 배터리 컨디션을 할 거라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양 슈퍼차저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 슈퍼차저는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슈퍼차저만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때에 이 트리 컴퓨터가 발전해 나가는 이 모습이 아마 현실적으로 테슬라 오너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까? 여기 지금 이름까지 이렇게 막 붙여놓고 어딨지? 예, 여기 있네요.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너무 멋지게 생겼네요. 네. 저희 집 비비가 신난다.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노이비였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숙제 나오니까 저도 진짜 한번 공기압 체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